지난해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OTT를 이용하고 20대 이용률은 95%에 이를 정도로 OTT 시장이 급성장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. 넷플릭스는 지난해 21편의 한국 콘텐츠를 공개했고 오징어 게임과 우영우 등 흥행을 이어가면서 전 세계에서 한국 콘텐츠의 경쟁력을 입증했는데요. 과연 올해에도 K-콘텐츠의 저력은 이어질까요?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지난해 콘텐츠의 한 해라고 표현할 정도로 콘텐츠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. 과연 올 한 해는 어떠한 흐름으로 이어갈지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볼 텐데요. 세계적으로 아직도 K-콘텐츠에 대한 사랑이 여전하더라고요. 맞습니다. 네. 저는 콘텐츠는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거다라고 네.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이제 우리가 방송 전에 넷플릭스 네. 얘기 좀 했잖아요. 맞아요. 일본에서 탑10 아, 그러니까 저 깜짝 놀란 게 네. 일본에서 넷플릭스 순위 탑10을 봤는데 무려 5개 콘텐츠가 한국 거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조금 자랑스러웠습니다. 네. 네. 그런 것처럼 네. 우리나라 콘텐츠가 정말 넷플릭스라든지 기타 네. OTT에서 굉장히 그 구독자 수를 그러니까요. 늘리는 데 도움이 되고 있어요. 근데 우리나라 콘텐츠가 사실은 네. 저는 아직까지는 좀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. 더 받아야 된다. 훨씬 네. 더 많이 받아야 된다 네. 생각을 하는 게 이 콘텐츠 나 문화 이런 아티스트는 따라할 수가 없거든요.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에서 따라는 할 거예요. 따라는 네? 하겠지만 이러한 감성들을 다 풀어내지 못해요. 그래서 비슷하게 만들더라도 네. 사실 재미가 굉장히 떨어질 것이고 또 우리나라 배우들이 또 연기하는 그런 스타일도 있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해외에서 많이 조금 이런 감정 전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니까 사실 좀 잘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네. 우리나라 콘텐츠는 확실하게 좀 재평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과거에는 이제 미드가 좀 중심적이었던 이유가 미드 드라마들이 굉장히 좀 흥행을 많이 했었거든요. 뭐 사실 프렌드부터 시작을 해서 뭐 프리즌 브레이크라든지 뭐 왕좌의 게임이라든지 굉장히 좀 시리즈별로 굉장히 좋았던 것들이 많고 워킹 데드 같은 경우 시즌 10까지 나올 정도로 그 스토리들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잖아요. 우리나라 드라마들도 최근에는 뭐 1기, 2기 이런 식으로 조금 이런 컨텐츠의 장기화가 진행이 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나라의 컨텐츠로 인해서 넷플릭스가 사실 구독자 수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OTT에 대한 성장은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것이다. 뭐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국민의 70%가 OTT를 결제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. 네. 그중에서 이제 특히나 20대에서는 96%나 OTT를 좀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 방송 때문에 사실 거의 대부분을 다 결제하고 있거든요. 뭐 넷플릭스, 네. 웨이브, 뭐 디즈니 플러스, 네. 뭐 TVN 뭐 이런 것도 다 하고 있는데 이제 대부분의 분들도 아마 하나씩은 다 하고 계실 거예요. 네. 그만큼 콘텐츠는 우리에게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플랫폼마다 사실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콘텐츠가 정말 다르거든요. 그러다 그쵸. 보니까 최근에 오리지널 부분이 좀 많이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강조가 되게 되면 네. 결과적으로는 이런 컨텐츠가 결국은 OTT의 경쟁을 좀 끝을 낼 수 있는 무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요. OTT 경쟁이 심화가 되면 사실 단기적으로는 제작업체에 부담이 될 수는 있어요. 왜냐하면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해서 컨텐츠를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 비용 자체는 좀 들 수가 있겠죠. 하지만 이런 OTT 플랫폼에 입점을 하게 되면 사실 영화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망하더라도 OTT 플랫폼에서 조금 이렇게 방영을 하면 대부분 손익분기는 넘긴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단기적인 좀 비용 처리는 될 수 있겠지만 그런 컨텐츠들이 뭐 계속적으로 수출이 된다거나 이용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이제 로열티를 계속 받을 것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좀 기대를 해보실 수밖에 없다라는 네. 부분이고요. 네. 이제 대부분의 콘텐츠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구독자의 좀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메인 콘텐츠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. 네. 그리고 여전히 우리나라는 가성비가 굉장히 좋죠. 미드 시즌의 10분의 1 정도의 수준밖에 아직까지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뭐 네.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긍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. 지금 이런 콘텐츠가 중요해지다 보니까 결국엔 오늘 웹툰주 굉장히 잘 가잖아요. 웹툰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그 종목군들, 섹터들도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될 수 있고 웹툰 같은 경우는 프랑스 지역까지 사실 좀
진출을 했거든요. 그만큼 유럽 시장에 좀 메카 시장까지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뭐 우리나라 콘텐츠들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활발히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는가. 그래서 제작사부터 사실 이제 IP를 제공할 수 있는 쪽까지 좀 관심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. 저는 그중에서도 여전히 좀 콘텐츠 제작을 많이 하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가장 좀 중요하게 보고 있고 지금 콘텐츠가 굉장히 많아요. 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뭐 조선정신과 의사, 뭐 그리고 별들에게 물어봐, 뭐 알타스킨들 뭐 이런 것들, 뭐 그리고 시즌2들, 뭐 더글로리 시즌2 지금 요번에 방영하고 있죠. 넷플에서 아스탈 연대기2 이런 것들이 있고요. 그다음 뭐 A스토리 같은 경우도 뭐 이제 무당 네. 텐트폴 드라마죠. 그리고 뭐 약한 자는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런 기타 드라마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그다음 유 같은 경우도 하이파이브가 또 텐트폴 드라마입니다. 유아인 주연이죠. 네. 그리고 뭐 밀수 김혜수랑 조인성 배우가 또 나오시는 그런 이제 뭐 무빙이 엄청나게 또 기대적이죠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콘텐츠는 이슈화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관점으로 해당 섹터를 좀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. 그럼 어쨌든 OTT 업체 같은 경우에는요. 네. 경쟁이 계속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콘텐츠를 지급하는 콘텐츠 회사 같은 경우에는 몸값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럼 OTT 업체를 눈여겨보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? 사실 OTT 업체보다는 네. 거기에 이제 공급하는 쪽이 더 유리해지는 거죠. IP를 갖고 있는 경쟁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국내 기업들을 봐라. 그렇죠. 왜냐하면 재밌는 콘텐츠가 많이 만들어지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한번 뭐 우영우가 잘 나왔으면 이제 A스토리가 그 다음에 기대작이 뭐가 있을까 굉장히 좀 기대가 됐었던 네. 것처럼 뭐 이번에 굉장히 좀 대작이었던 이 재벌집 막내 아들도 그 전에 이제 신병이라는 걸로 좀 인기가 있다가 그 다음에 뭘까 이렇게 해서 이제 주가의 슈팅이 좀 강하게 나타났잖아요. 그런 것처럼 한번 제작적인 능력이 높아지게 되면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기대감이 붙여질 수 있는 쪽이고 OTT 쪽은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비용이 많이 들겠죠. 뭐 광고라든지 그런 비용들이 더 단기간에 높아질 수 있어서 사실 그쪽보다는 좀 제작 쪽으로 방향성을 맞춰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입니다.